옷가게에 있는 마네킹은 비현실적으로 마르고 또 키도 매우 크죠. 그런데 우리의 체형과 비슷한 현실 체형 마네킹이 등장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생각이 퍼지면서 의류업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의류업체 매장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마르고 키가 큰 마네킹 사이로 친숙한 모습의 마네킹이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 평균 성인 남녀 체형과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저보다 작은 마네킹을 처음 봐봐서 되게 신기하고 놀라기도 했고. 기존 마네킹은 남성이 190cm, 여성이 184cm였는데 이걸 172cm, 160cm로 줄였고 허리 둘레는 남성은 2.3인치, 여성은 5.9인치 더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아닌 현실적이고 고객 표준의 체형을 활용한 마네킹을 통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사랑하자는 바디 포지티브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의류업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예쁜 체형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기준이 약간 점점 약해지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쇼핑 기반의 한 남성복 업체는 평균 남성의 신체에 맞춘 의류를 출시해 완판했습니다. 시중 바지보다 10cm 정도 짧게 만든 현실 기장 바지입니다. 신체 있는 그대로 좀 그거에 맞는 옷을 조금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면 의류 본연의 좀 그런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나. 바지 포지티브 운동에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른 업계의 확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유명 속옷 업체가 평범한 몸매의 모델을 내세우는 등 획일적이고 비현실적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